내 말에 알맞는 수를 구하여라. 나중에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저 박스, 빈칸이 치워져 있을 때 나눗셈 뒤에 오는 박스를 특히 조심해라.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배점도 달라요. 이런 것 때문에 그냥 3점짜리로 나온다면 나눗셈 뒤에 박스가 올 때는 나눗셈 뒤에 박스가 올 때는 이거는 이제 점수가 올라가요. 4점짜리, 5점짜리 이렇게. 이건 느낌상 좀 다른 느낌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. 그건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.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. 계산 순서 한번 체크해 보자. 계산 순서 어떻게 돼? 계산 순서 넋놓지 말고. 자, 넋놓지 마시고. 자, 넋놓지 마세요. 정신 좀 나갔어, 아주 그냥. 계산 순서 한번 얘기해 볼까? 시작. 그 다음. 곱셈, 나눗셈, 덧셈, 뺄셈. 오케이. 자꾸 말을 해. 공부의 기본이라는 건 말하고 쓰고 듣고 읽기. 하나 더 추가. 교육과정 바뀌면서 추가될 겁니다. 생각하기. 생각하시고. 말하고 쓰고 듣고 읽으세요. 근데 쓰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. 그지? 식스라는 거 빼고는. 그러면 거듭제곱이 있어, 없어? 없죠? 없으면 뭐부터 계산해? 초과로부터 계산합시다.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놓고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박스. 됐어요? 요거 살포시 계산하니까 얘는 4분의 1이고 빼기 얘는 4분의 2지. 그럼 둘이 빼면 얼마? 마이너스 4분의 1이지. 근데 이거 곱하기로 바꾸면 마이너스 1분의 4. 즉 얼마?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. 그것이 얼마래? 4래. 곱하기로 바꾼 이유는 뭐 때문이야? 나 이거 숫자 줄이기 위해서. 왜? 곱하기로 바꾸거나 덧셈으로 바꾸면 교환법칙 성립하잖아. 결합법칙도 성립하고. 말인즉슨 무슨 뜻이야?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해도 돼? 안 돼? 맨날 얘기지. 그럼 박스 곱하기 둘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? 10. 10이죠. 얘 가야 안 가요? 가요. 10. 그 다음 마이너스 4. 그럼 박스는 어떻게 됩니까? 마이너스 10분의 4. 10분의 4, 2로 나눠주면 5분의 2.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2. 이렇게 되겠네요. 이해 가십니까? 네. 됐어요?